아니 레드벨벳 분들도 보셨어요? 본 적 있어요? 네 봤어요. 그런 적 있어요. 아유야.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멋진 무대 레드벨벳 앞에서 오. 보여줄 수가 있나요? 네. 오. 자 음악 주세요. 이제 잠시 후면 네.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무대를 여기서 펼쳐야 돼요. 네.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재밌게 놀고 즐기고 레드랑 언니 오빠들 화이팅. 자 신동 씨 받아주세요. 저는요 지금 하은이가 있었다면 이번에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왔습니다. 하이 예. Stand up, please. Introduce 네, yourself. 어, 아, 예, 안녕하세요. 한국말 잘하시네요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아, 네.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오로라라고 합니다. 와, 노르웨이에서. 예. 지금 혹시 노르웨이에 살고 계신데 레드벨벳 때문에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? 네,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. 와.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레드벨벳이 큰 영향을 줬나요? 뭐요? Sorry. 제 질문을 저리 웬디 씨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좀. 예. 근데 죄송합니다. 중요한 건 죄송한 방법이 없어요. 달리 어떻게? You know there are many countries in Asia, right? Yeah. Where you can study, but why is it Korea? I started. Is it because of us, Red Velvet, that you chose to come here to study? It's partly because of Red Velvet. Really? But yeah. Or is it K-pop? It's important. Is it K-pop or is it because of Red Velvet? It's very important. Actually, I started liking K-pop a long time ago, but one of my favorite groups for a long time has been Red Velvet. And also since I came here, I've seen you a lot. Maybe you didn't see me, but I saw you. Oh. 야, 아니 사실 웬디 씨 아니었으면 지금 인터뷰를 못할 뻔했어요. 어떻게 보면 되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와주신 거잖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땡큐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